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작가라고 지금 전직교사님보다 작가가 좀 멋있잖아요. 근데 작가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일매일 쓰는 것을 이렇게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. 돌봄 지역교실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 게시글 중에 게시글이 14,000개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7,000개 이상을 제가 썼어요.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게 일이 아니야. 그냥 주제별로 스크랩해서 내려받아서 한 모으면 돼. 책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. 그 중에 이 책,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, 학급 경영, 교사 일기고, 요세 권의 책이 카페에서 그냥 내려받았을 텐데. 선생님들께서도 은퇴하고 작가라는 게 꽤 괜찮아요.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때 책 만드시면 이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어떤 걸까요? 이책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라는 거고 올해 베스트셀러 1위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한 번은 하루라도 얘가 아직 안 올라갔네. 거기서 제가 작가가 된 것도 사실은 일정 연수 덕분이에요. 저희 때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. 개인은 컴퓨터가 없고 학교에나 컴퓨터 한대 있을까 말까. 근데 저는 일정 연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그 교장 교감이 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에서 4년 5년을 근무했다면 책한 권의 노하우는 다 있을 거다. 맞죠? 선생님들, 이거 그거 책한권 정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. 다만 저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.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분들 선생님들한테 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서로 나눕시다. 그래서 사실 모든 군인 보고서 내는 거보다 자료를 모으는데 우리 더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당시 디스켓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. 디스켓 거기다 담아가지고 계약하는 날 출근하는데 그걸 지하철에 놓고 내려요. 비 오는 날 우산 들느라 그걸 놓고 내려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뭐.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내가 만든 모든 파일은 카페에 올린다. 그러니까 찾는 게더 쉬워. 왜냐면 올리려면 제목이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야 돼.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러면 아 이게 인기가 있는구나. 이 스토리는 키우자. 선생님들도 이제 4, 5년 차밖에 안 되셨잖아요. 30년을 내다보시고 그냥 일기장 쓰세요. 근데 저는 제가 작가가 될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왜그 소중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공짜가 있어서 제글본 선생님들이 책을 사주시는 거지 모르는 선생님이 사주시는 거예요.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카페를 지금부터 차고나 30년 전 게시글 만 개도 넘어가고 저는 그걸 이기적 이타라고 부릅니다. 나를 위한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.